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때요? 잘 지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직업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직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뭐, 저는, 예,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예, 한국어, 예, 전문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통역원 뭐예요? 뭐, 핀직, 예, 통역원이 되고 싶어요. 또뭐 있었어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예, 뭐, 긴축, 예,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또뭐 있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예, 옷을 만들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예,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요? 예, 두 번째로 편지로 이야기하기, 예, 공부할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해서 편지로 이야기하기 공부할 거예요. 자, 편지는 이게 지금 보여요? 예, 여기 이거 지금 그림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엽서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엽서. 예, 엽서. 예, 엽서예요. 자, 엽서로 쓰는 거, 예, 편지입니다. 편지로 할 때로는, 예, 방, 예, 뭐뭐로, 예, 편지로 이야기하기, 이야기하다는 놀취엔, 예, 이야기하기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편지로, 이야기하기. 또뭐 있어요? 뭐, 전화로 이야기하기. 놀취엔 방, 예, 딘토아, 예, 딘토아, 예. 전화로 이야기하기. 또뭐 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야기하기 있죠? 예, 그래서 요즘, 그 중에서 오늘은 편지로 이야기하기 공부해요. 자, 보세요. 아, 오늘, 예, 회화부터 할게요. 자, 편지로 이야기하기. 자, 이거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먼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 처음 나오는 단어. 처음 뭐예요? 노트, 예. 처음 들은 단어, 쩌비에뜨, 예. 아직 모르는 단어를, 예, 밑줄 그으세요. 밑줄 긋고, 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베트남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세요? 예,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써요.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어제 한국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읽어도 돼요? 예,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예, 들었어요? 예, 한번더 들어보세요.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베트남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세요? 예,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써요.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어제 한국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읽어도 돼요? 예,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들었습니까? 예, 어려워요?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예, 보세요. 자, 마이 씨, 베트남에 있는 친구, 베트남에 있다, 어디예요? 예,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삽니다. 똑같아요. 그죠? 베트남에 있는 친구나, 또는 친구나 뭐예요? 확의 의미죠. 친구나 가족에게 쪼자딩 가족에게 편지를 쓰세요 했습니다. 쓰다는 뭐예요? 예, 뭐뭐 쓰다 비에트 예 비엣 예 편지를 쓰세요 했습니다. 자, 편지가 뭐예요? 편지는 선생님 볼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자, 편지는 보세요. 예, 편지. 이 편지는, 예, 편지를 쓰다라고 합니다. 편지를 쓰다. 예, 편지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편지. 예, 편지를 쓰다. 편지를 쓰다. 예, 편지는, 예, 이거예요. 편지를 쓰다인데, 비주, 예문 보세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예,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태웠고, 따라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예,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또는 어제 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자, 편지를 쓰다 뭐예요? 예, 비트 써서 붙이다 그입니다. 예, 붙이다. 따라하세요. 자, 편지를 예, 써서 붙였어요. 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그입니다. 예, 써서 붙였어요. 예, 편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어휘를 했다가 예, 어휘 먼저 공부하고 보세요. 자, 전혀 안 넘어가네. 그래서 마이 씨 베트남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편지를 쓰세요 하고 호이 질문했습니다. 예, 자주는 아니고요. 자주는 뭐예요? 반대말. 예, 가끔 있습니다. 가끔. 예, 가끔 틴투앙. 자주. 자주는 아니고요. 콩파이라트헝스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주는 아니고요. 예, 자주는 아니고요. 콩파이라트헝스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써요. 바로 나왔네요. 팅투앙. 예, 가끔 비트. 예, 비엣 팅투앙. 가끔 써요. 자, 따라하세요. 가끔 써요. 예, 가끔 써요. 자,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본 적이 있어요. 예, 따라하세요.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본 적이 있어요. 예, 편지를 써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 뭐뭐 한 적이 있다는 뭐예요? 예, 다아의 뜻이죠. 다아, 다아 비트. 헬라 써본 적이 있어요. 예, 써본 적이 있어요. 다아즈어의 뜻이죠. 뭐뭐 한 적이 있어요. 예, 뭐뭐 한 적이 있다. 예, 다아즈어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쪼아이 누구에게? 한국 사람에게. 쪼의 한국.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따라하세요. 그럼요. 예, 몰랐네. 어? 그럼요. 떴니지. 예, 그럼요. 어제 한국 친구에게서, 예, 한국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가 오다, 편지가 왔는데, 예, 설명이죠. 예, 편지가 오다, 편지를 년주, 받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편지를 받다, 편지가 오다, 예, 의미는 똑같아요. 이 응이할라 중요. 의미는 똑같아요. 년, 드, 예,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가 왔는데, 똑같아요. 편지가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다 뭐예요? 쌤조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예, 보여드릴까요? 따라하세요. 보여드릴까요? 또 좋습니다. 자, 제가 읽어도 돼요? 태고 따라하세요. 제가 읽어도 돼요? 우리 또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자, 크게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읽어도 돼요? 예, 읽어도 돼요. 무슨 뜻이에요? 예, 뭐뭐 해도 돼요. 꽃에 다, 예, 꽃에 다 들었고, 막, 이렇게죠. 꽃에 하이라 더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도 돼요. 엠답 더콤아. 예, 제가 읽어도 돼요. 왜요? 트는 뭐예요? 편지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이야기는 없어요. 콩고 예, 이야기가 없어요. 콩고 쥔. 예,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요? 비밀 이야기가 없어요. 비밀은 뭐예요? 자, 비밀은 비맛입니다. 보세요. 비맛. 자, 비주. 예를 보면, 비밀은 지켜야 해요. 자, 따라하세요. 비밀은, 예, 지켜야 해요. 지키다는 쯔의 뜻입니다. 쯔의 비맛. 예, 비밀은 지켜야 해요. 왜요? 비밀이니까요. 예, 비밀이니까, 비밀은 지켜야 해요. 파일 쯔의죠. 그래서, 비밀은 지켜야 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트하이. 비밀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따라하세요. 비밀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다 뭐예요? 예, 부정문이죠. 예, 부디. 예,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콩틱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은 사람, 비밀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응어의 꼬니의 비맛, 콩틱? 예,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응, 선생님은 비밀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선생님은 비밀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보세요. 여기서 비밀 배웠습니다. 그럼 아까 헤어로 다시 가서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응열하지. 맞아요. 예,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돼요. 꽃의 답도 읽어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히읗지요?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습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꼬호, 이 깎음 잘라.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마이 씨는 자주 편지를 씁니다. 자, 마이 씨는 자주 편지를 씁니다. 예, 꺼우나이 둠하일라쌀. 예, 둠하일라쌀. 예, 어떤 거예요?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선생님, 마이 씨는 자주 편지를 씁니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써요. 가끔 써요. 그죠? 예. 그러면, 마이 씨가 지금 편지를 가끔 쓴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제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 편지는 비밀 이야기가 많습니까?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읽어도 돼요. 다시 한 번만요.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읽어도 돼요. 예, 비밀 이야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읽어도 돼요. 예, 읽어도 돼요. 그래서 비밀 이야기가 없으니까 응어이 칵 다른 사람이 꽃의답.com 예, 읽어도 돼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 편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어디예요? 친구에게서 온 편지예요. 친구에게서 오다. 친구에게서 오다. 예, 친구에게서 년 받다 이긴다. 친구에게서. 자,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 친구가 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친구에게서 온 편지예요. 자, 편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편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친구에게서 온 편지. 마이 씨에게.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마이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많이 추워요. 그래서 매일 두꺼운 옷을 입고 학교에 가요. 학교의 겨울 방학이 12월 10일이에요. 방학이 되면 호치민시에 한번 가고 싶어요. 마이 씨는 언제 시간이 있어요? 마이 씨가 한가할 때 호치민시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이 씨는 언제 한국에 오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럼 연락을 기다릴게요. 늘 건강하세요. 서울에서 친구 지연이가. 들었어요. 이거 한국에서 온 편지예요. 그죠? 한국에서 온 편지예요.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같이 공부해요. 자, 마이 씨에게 누구에게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마이 씨에게 만약 깎임 벨트 쫓고 선생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더 된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께. 자, 선생님께 합니다. 자, 뭐뭐에게, 께, 예. 이 응이할라 종류가 똑같아요. 근데, 께는 뭐요? 쪼응어 이런, 예, 어른한테.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께 합니다. 그러면 친구에게는, 예, 쪼방뚜어, 예. 나이가 똑같아요. 또, 쬐꼰, 예. 아이들에게, 예. 그래, 이뚜어, 현, 예.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에게 씁니다. 에게. 알겠습니까? 자, 따라 하세요. 마이 씨에게. 예, 마이 씨에게. 그러면 선생님에게는, 안 돼요. 자, 하세요. 따라 하세요. 선생님께. 예, 선생님께. 예, 선생님께 했습니다. 알겠어요? 예, 마이 씨에게. 그러니까 아마, 방뚜어, 예, 나이가 똑같을 것 같아요. 친구일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자, 따라 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자,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건 뭐예요? 예, 꼭회, 콩의 뜻입니다. 그래서 잘 지냈어요? 자, 오늘 테나오, 잘 지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예, 자, 오늘 테나오, 꼭회, 콩,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마이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엠쾌, 비아이, 누구 때문에? 예, 마이 씨 덕분에. 자, 마이 씨 덕분에. 이거는
예, 덕분이란 말 지금 처음 배우죠? 예, 덕분이란 말 뜻 볼게요. 보세요. 예, 덕분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뜻이에요. 비주, 예문 보세요. 어제는 마이 씨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 즐거운 시간은 뭐예요? 예, 터 이잔 설라 하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 홈과 설라 부이. 쪼 아이, 누구 비 아이. 예, 마이 씨 덕분에. 예, 마이 씨 덕분에. 마이 씨 때문에 비슷해요. 근데 덕분은 마이 씨 덕분에 고마움의 표시예요. 예, 싱까머니 뜻입니다. 예, 이응이 알라 까머니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마이 씨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한국 생활은 싱화, 예, 따라하세요. 생활. 생활. 예, 한국 생활은 지수 씨 덕분에 재미있어요. 자, 생활 한국에서 라하이 비 지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덕분에, 예, 정말 감사합니다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 때문에 하고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본문으로 와서, 자, 마이 씨 덕분에, 마이 씨 때문에, 엠크에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자, 한국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다, 뭐예요? 예, 겨울,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많이 추워요. 많이 춥다, 썻라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항아리, 매일 두꺼운 옷을 입고 학교에 가요. 두꺼운 옷, 뭐예요? 이 옷은 뭐예요? 반대예요. 응어라인, 반대죠? 이 옷은 얇은 옷이에요. 얇은 옷. 얇은 옷 반대말이 두꺼운 옷이에요. 얇다. 두껍다. 예, 두꺼운 옷. 예. 두꺼운 옷을 입고 막입니다. 학교에 가요. 학교에 겨울 방학이. 겨울 방학. 한국에는 겨울 방학 있습니다. 예. 호치민시는 겨울 방학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겨울방학 있습니다. 사이과 길어요. 자, 겨울방학이 12월 10일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12월 10일. 12월 10일. 10일. 예, 따라하세요. 태웠고 따라하세요. 자, 노이 또 크게 따라해보세요. 12월 10일. 예, 12월 10일이에요. 방학이 되면 호치민시에 한번 가고 싶어요. M1 D 어더 어디요? 템포 호치민. 예, 호치민시에 한번 물론 가고 싶어요. 언제요? 키나오 겨울방학. 겨울방학에. 자, 마이 씨는 언제 시간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있어요? 많이 씁니다.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언제 시간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있어요? 키나오 꽃타이산. 예, 언제 시간이 있어요? 마이 씨가 한가할 때 호치민시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가할 때,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자, 보세요. 한가할 때, 자, 한가하다는 시간이 많다 또는 시간이 있다의 뜻입니다. 시간이 있다, 한가하다, 시간이 많다, 시간이 있다. 한가하다는 콩람비엔니에오, 일이 많지 않다예요. 그래서 자오나이 한가하다 이렇게 씁니다. 요즘에는 한가해요. 그런 얘기는 콩팔러번 바쁘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꼬타이잔 그래서 시간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한가하다. 자, 따라하세요. 한가하다. 예, 한가하다.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요즘에는 일이 많지 않아서, 예, 일이 많지 않아서 한가해요. 예, 콩람비엔이에요. 일이 많지 않아서 한가해요. 두 번째, 자, 한가하면 놀러 오세요. 네우마 꼬터이잔 덴쩌이냐 뜻입니다. 덴쩌이, 디쩌이냐 이렇게요. 자, 한가하면, 예, 네우마 꼬터이잔 할란 네울라, 콩람 콩벗 바쁘지 않으면 뜻입니다. 한가하면 놀러 오세요. 덴쩌이, 놀러 오세요. 자, 놀러 오다 쩌이 뜻입니다. 예, 보세요. 한가하다 알겠습니까? 예, 시간이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으로 오면, 마이 씨가 한가할 때, 예, 누가? 마이 씨가 꽃하이잔 시간이 있을 때, 호치민 씨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놀러 가요. 네오마 마이 라젤라버니아, 콩꽃하이잔,
나 콤 뒷자위 꿈요. 같이 놀러 못 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요. 그래서 한가할 때 가는 것이 예, 또 더 좋아요. 자, 마이 씨는 언제 한국에 오세요? 마이 씨는 언제 한국에 오세요? 키나우 된 한국, 쌍 한국 뜻이죠.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다. 엠 연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연락을 기다릴게요. 연락을 기다리다. 저 연락. 예. 자, 연락을 기다릴게요. 자, 편지하세요. 이런 뜻이죠. 아니면 뭐 전화하세요. 엠저. 예, 제가 기다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연락을 기다릴게요. 자, 따라하세요. 연락을 기다릴게요. 예. 연락을 기다릴게요. 예. 그래서 늘 건강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늘 건강하세요. 뭐예요? 늘은 항상 뜻입니다. 항상.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뭐예요? 항상 스퀘. 항상 건강하세요. 서울에서, 서울 친구만 지연이가, 뭐뭐가, 제가 썼습니다. 지연이가. 그러면 여기에서 뭐, 서울에서, 친구, 뭐, 지수가, 이렇게, I love it. 누가 썼습니까? 서울에서 친구, 지수가, 비트.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예, 편지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선생님이, 깎인 비읍지요? 이해했습니까? 예,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라, 대답해 보세요. 자, 마이 씨는,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누가 편지를 썼습니까? 예, 누가 썼어요? 누가 썼습니까? I bet. 예, 지현이가 썼습니다. 지현. 예, 응어이 나오. 짝라, 응어이 한국? 예, 한국 사람이에요. 그 지현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마이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마이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질문해 볼게요. 한국은 지금 여름입니다. 둠할라살. 자, 한국은 지금 여름입니다. 둠할라살. 맞아요? 예, 네, 선생님이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지금 한국은 여름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겨울입니다. 한국은 지금 겨울입니까? 네. 왜요? 겨울이기 때문에 많이 추워요.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요. 네. 한국은 여름에는 많이 더워요. 한국은 여름이 많이 더워요. 네. 네, 그래서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지연이는 겨울방학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겨울방학이에요? 아, 지연이의 겨울방학은 12월 10일입니다. 아, 예, 12월 10일입니다. 네. 예,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지연이는 어디에 가고 싶어 해요? 호치민시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호치민시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이 씨가 시간이 있을 때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왜요? 한가할 때 만나면 호치민 시에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같이 놀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이 씨에게 지연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데 한국은 겨울이라고 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요. 예. 그리고 겨울방학은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호치민시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호치민시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연 씨는 마이 씨가 한가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표현 연습 하겠습니다. 보세요. 표현 연습. 자, 표현 연습 오늘은 요청 화행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요청하다가 뭐예요? 이웃거우입니다. 이웃거. 예, 요청하다. 뭐뭇을 해 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워요. 물 좀 주세요. 예,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실래요? 예, 그럴 때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유거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요청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자, 보세요. 선생님 먼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씨, 제가 창문을 닫아도 될까요? 그럼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어제는 이불을 안 덮고 자서 감기에 걸렸어요. 조심해야 해요. 물을 많이 드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제가 창문을 닫아도 될까요? 그럼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어제는 이불을 안 덮고 자서 감기에 걸렸어요. 조심해야 해요. 물을 많이 드세요. 자, 들었어요. 보세요. 마이 씨, 제가 창문을 닫아도 될까요? 창문은 뭐예요? 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창문은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문을 닫다는 뭐예요? 창문을 닫다, 예, 동끄어, 그러니까 동무의 뜻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창문을 예, 뭐 무슨 뜻이? 예, 뭐는 뭐냐면 열다입니다. 열다. 자, 따라하세요. 창문을 예, 열다. 예, 창문을 열다. 예, 창문을 닫다. 예, 창문을 닫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닫아도 될까요? 예, 꽃에 더 커마. 예, 깐을 이게 이웃거 뭐뭐 해도 될까요? 그 뭐예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문을 닫아 주세요. 하면은 뭐예요? 요청입니다. 창문을 닫아 주세요. 근데 의미는 뭐예요? 제가 뭐뭐 할까요? 하는 뭐뭐 해도 될까요? 이런 뜻인데. 자, 그럼요. 뭐예요? 예, 떤니엔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자, 오늘 타이틀이라 전라라인 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자, 따라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지다, 뭐뭐해지다는 뭐예요? 예, 쩌는의 뜻입니다. 자, 쩌는 라인. 날씨가 추워졌어요. 예, 날씨가 추워졌어요. 예, 어제 오늘, 내일, 그죠? 어제는, 홈과, 어제는 이불을 안 덮고 자서, 이불 뭐예요? 잔입니다. 이불을, 여기 지금 있는데, 이불을 안 덮고 자서, 자, 덮지 않다. 이불을 덮다 씁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이불을, 덮다. 자, 이불을, 예, 잔, 덮다. 이불을, 예, 안 덮다는 푸딩입니다. 자, 이불을 안 덮고 자서,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다 뭐예요? 예,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자, 따라하세요. 감기에 걸렸어요. 예, 감기에 걸렸어요. 예, 이불을 안 덮고 자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눈물 나고 콧물 나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조심해야 해요. 자, 따라하세요. 파일건 턴입니다. 조심해야 해요. 수중 이해오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조심해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조심하다 건 턴입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세요. 누엉 니에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잉엘라지. 빗감. 감기에 걸리면, 예, 우엉 누엉 니에오. 예, 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예, 그리고 뭐, 과일.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과일. 화과. 왜요? 여기에, 비타민이 많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이에요. 감기에는 늑 물하고 비타민 C가 좋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요. 그죠?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 그랬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예. 찬물 말고 예. 늑 라인 콩도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늑 옴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요. 따뜻한 물을 많이 먹어요. 예, 감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감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해야 해요. 감기 조심해야 해요. 예, 자, 두 번째 할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요청하의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마이 씨, 전화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그런데 지수 씨 휴대폰은 어디 있어요?
오늘 집에서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아, 여기 있어요. 오래 써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오늘 제가 마이 씨에게 저녁을 사도 될까요? 그럼요. 매일 사도 돼요.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전화 좀 써도 될까요? 그럼요. 그런데 지수 씨 휴대폰은 어디 있어요? 오늘 집에서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오래 써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 오늘 제가 마이 씨에게 저녁을 사도 될까요? 그럼요. 매일 사도 돼요. 들었어요? 예, 보세요. 마이 씨,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꽃에 쓰증 덴트와이 더 코마. 예, 뜻입니다. 쓰증 니오 많이 써요. 그래서 자, 툭 외워보세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전화. 예, 전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전화 좀 써도 될까요? 또 좋습니다. 자, 그럼요. 그런데, 예, 능마, 지수 씨 휴대폰은 어디 있어요? 예, 말지덩꾸어, 지수, 너 어디 있어요? 이런 뜻이죠. 휴대폰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오다. 예, 콩만댄 뜻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예, 깜빡하다 뭐예요? 깜빡하다는 꽝, 예,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근데 깜빡 잊어버리다. 예, 잠깐 사이에 잊어버리는 게 깜빡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예, 깜빡하고 잊어버렸어요. 꽝주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콩망댕, 콩망러이, 콩러이, 예, 안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 덜덜덜, 예, 여기 있어요. 오래 써도 괜찮아요. 자, 오래 써도 괜찮아요. 예, 쓰중, 예, 러, 오래 써도 콤싸,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또 좋아요. 그죠? 오래 써도 괜찮아요. 러우의 뜻이죠. 이거는 러우과. 자, 오래 써도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럼 오늘 제가 마이 씨에게, 예, 마이 씨에게 저녁을 사도 될까요? 예, 저녁을 사다 뭐예요? 예, 저녁을 사다. 예, 저녁을 사다. 무어 안 또이 쪼마이. 예, 저녁을 사도 될까요? 하니까 던니즈, 그럼요. 매일 사도 돼요. 항상 무엇고도 매일 사도 돼요. 예, 매일 사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마 누이도 농담인 것 같아요. 그럼요. 매일 사도 돼요. 자, 따라하세요. 매일 사도 돼요. 예, 매일 사도 돼요. 예, 매일 사도 돼요. 예, 그렇게. 자, 지금 이건 뭐예요? 전화를 써도 될까요? 뭐뭐 해도 될까요? 예, 하고 지금 이거 요청하는 건데, 예, 이건 아주 겸손하고, 이게, 예, 예절 바르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뭐뭐 해도 될까요? 전화를 좀 써도 될까요? 예, 저녁을 사도 될까요? 자, 뭐,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예, 제가 뭐,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할 때 뭐뭐 해도 될까요? 하는 이의과 요청하에 아주 예의 바른 존중의 표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요청하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오늘 학교에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요? 지갑에 돈 많이 있었어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지만 제 한 달 용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럼 당장 점심값도 없겠네요. 그래서요, 마이 씨,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들었어요? 네, 보세요. 자, 마이 씨, 오늘 학교에 오다가 뭐뭐 하다가, 예, 행동이, 예, 지금 학교에 오는 이에요. 이렇게 또 끝나지 않았어요. 예, 뭐뭐 하다가 학교에 오다가 학교에 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자, 집에서 학교에 오다가 중간에
친구를 만났어요. 쓸 수 있습니다. 뭐뭐 하다가 이 다가는 예, 두 가지 행동이 쓰였겠죠. 끝나지 않았을 때 씁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자, 멋져입니다. 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자, 따라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자, 멋져이. 미, 아, 멋져이. 그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보세요. 그래요. 지갑에 돈 많이 있었어요. 예, 돈이 많이 있었어요. 예, 지갑에 돈 많이 들었어요. 똑같아요. 예, 지갑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지갑에 돈 많이 있었어요. 예, 꼬니에 띠엔 어비, 아, 예, 쫑비. 예, 지갑 안에 돈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지만. 자, 콩팔라 니에요. 자, 따라 하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제 한 달 용돈이 들어 있었어요. 자, 돈이 들어 있다. 돈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죠? 제 한 달 용돈이 들어 있었어요. 제 한 달, 뭐, 쪽모탕, 용돈, 예, 용돈은 뭐예요? 한 달 동안, 예, 쓰는 돈이 용돈이잖아요. 엄마한테 받아요. 예, 한 달 동안, 뭐,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돈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용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럼, 당장 점심값도 없겠네요. 자, 따라하세요. 지금, 예, 당장 점심값도 없겠네요. 콩팥, 콩골, 예, 점심값은 뭐예요? 점심을 사 먹을 돈이죠. 예, 점심을 사 먹을 돈도 없겠네요. 콩골이, 예, 없겠네요. 당장은 뭐예요? 당장은 지금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자, 보세요. 자, 지금의 뜻입니다. 당장, 지금, 바로 지금이란 뜻이에요. 바로 지금, 예. 그래서 바로 지금, 당장, 보이죠? 예, 지금, 바로 당장, 이런 뜻이에요. 자, 당장, 예, 당장, 점심값도 없겠네요. 그래서요, 보이비, 마이씨,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 빌리다 뭐예요? 예, 무엇? 예, 돈을 빌리다. 예, 돈을 빌리다의 뜻입니다. 돈을 빌리다, 무엇? 띠엔. 예,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자,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예,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자, 따라 하세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예, 똑같아요. 이거 이을 겁니다. 커피를 마셔도 될까요?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이응이야, 종이야, 똑같아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 좀 빌려도 돼요? 똑같아요. 예. 자, 따라 하세요. 돈 좀 빌려도 돼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목이 말라요. 예. 그래서, 목이 말라요. 카가. 예,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예,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응열라지. 물 좀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물 좀 주세요. 자, 물 좀 주세요는 뭐예요? 직접. 예,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표현이에요.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건 얘기는 뭐예요? 간접 표현입니다. 간팁. 간팁. 근데 물을 좀 주세요 하는 뜻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청은 여러 가지 요청 하행이 있는데 뭐뭐 해도 될까요? 예,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고 요청 하행입니다. 근데 예, 공손한 표현이에요. 예, 공손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연습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하는 거예요. 완성하다 뭐예요? 예. 자, 황타잉. 예, 완성하세요.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지수 씨, 저 마이예요. 어머, 오랜만이네요. 이거. 오랜만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예, 전화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전화하고 있어요? 예, 지수 씨하고 마이 씨가 예, 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동안 예, 그동안 남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동안 예, 예,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할 수 있어요. 또는요. 또는 그동안 잘 지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잘 지냈어요. 예.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 의미와 똑같아요. 잘 지냈어요. 예, 꿈라 꼭 개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예, 쫑바울로, 예, 오랫동안, 쫑러, 오랫동안,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예, 항아이 고이된 토알, 예, 노이추엔 망된 토알, 라 콤수증 니테날, 쾅, 못두언, 하일라, 뭐, 하이두언, 라 콩갑, 라 텔, 라 고이된 토알, 쪼반, 라 자오나이 테나오, 예, 어떻게 지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통화하는 사람한테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렇게 쓰면 노이두 농담이에요. 잘 쓰지 않아요. 콩수증 안 씁니다. 홈나이 테나오 오늘 어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항아이 감냐오 라 홈나이 테나오. 근데 가이나이 라 못돈 물론 하일라 하이돈 물론 감냐오 라 자오나이 테나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쓸 수 있어요. 예, 보세요. 저도 요즘 바빠서 전화도 못했어요. 요즘 바빠서 비자오나이 셀라번 콤 고이디엔 토아이 쪼반 친구에게 전화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네, 무슨 일 있어요? 따이사 고이디엔 토아이 쪼에이 드립니다. 무슨 일 있어요? 홈나이지. 예,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뭐 비즈 예문에 선생님 쓴다면 오늘이 홈나이 신냇고 엠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예, 그래서 뭐예요? 뭐, 예, 제가, 예, 초대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고 전화할 수 있어요. 또는, 꾸어이뚜언, 예,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예, 영화 보러 갈까요? 예, 샘핑 꿈예, 영화 보러 갈까요? 하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예, 왜 저, 무슨 일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 깍겜 람꺼 문장을, 예, 만들어 보세요.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마이 씨, 여기 저번에 제가 빌렸던 책이에요. 자, 여기, 예, 더, 여, 이것이 저번에 런쩍, 예, 제가 빌렸던 책이에요. 빌리다 뭐예요? 예, 돈을 빌리다, 책을 빌리다, 무언입니다. 예, 책을 제가 빌렸던 책이에요. 뭐뭐 했던 책이에요. 제가 빌렸던 책이에요. 덕분에 시험도 잘 봤어요. 뭐뭐 덕분에 무슨 뜻이에요? 네, 덕분에 우리 공부했는데, 그죠? 덕분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덕분에 시험도 잘 봤어요. 시험은 T죠? 잘 봤어요. 뭐 때문에? 비, 무언, 권, 싹, 책을 빌렸기 때문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마이 씨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비주.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럼, 커피 사주세요. 뭐 커피 예, 여기서 그럼 덕분에 시험도 잘 봤어요. 하니까 마이 씨가 아 그래요. 그럼 한 턱 내세요. 예, 한 턱 내다 뭐예요? 예, 한 턱 내다는 예, 한 턱 내다 예, 한 턱 내세요. 자, 한 턱 내다 한 턱 내다는 자 한국에서 예, 제가,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이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한턱 내요. 한턱 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뭐냐, 집을 샀습니다. 예,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예, 그건 좋은 일이에요.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한턱 내요. 예, 한턱 내요. 또 회사에서 제가, 예, 승진했어요. 승진하다 뭐예요? 그니까 꼭, 예. 그니까 승진하다,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됐어요. 예, 사장님이 됐어요. 뭐, 예, 사장님이 됐어요. 장덕, 예, 장덕. 사장님이 됐어요. 저는 장덕. 예, 사장님이 됐어요. 그러면 승진했어요. 예, 한턱 내요. 쪼아이. 친구들에게 한턱 내요. 예, 친구들에게 한턱 내요. 자, 한턱 내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한턱 내다. 한턱 내다. 예, 선생님은 한턱 낸 적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한 턱 냈어요? 얼마 전에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 턱 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한 턱 냈어요. 네. 네, 들었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한 턱 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한 턱 내세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여기 친구가 이번에 시험을 잘 봤어요. 티일라 잘라톳 좋아요. 그래서 한 턱 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 턱 내세요. 좋아요. 동의하는 거죠. 언제 시간이 있어요? 예, 키나우코 타이잔. 언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이뚜안. 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예, 주말 어때요? 꼬이뚜안 테나. 주말 어때요? 하면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로 뭐예요? 디더우더.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갈까요? 똑같아요. 어디 어더 갈까요? 디 예. 디 어더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뭐 비주 뭐 할 수 있어요. 뭐 뭐 베트남 식당에 가요. 예. 베트남 식당에 가요. 또는 뭐 또 뭐 있을까요? 맛있는 거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면 뭐 영화 보러 가요. 예. 쌤핌. 예. 영화 보러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깍겜테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가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예, 여러분들 남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영화 보러 가요. 예, 쌤핌 디쌤핌 예. 예, 영화 디쌤핌 예. 예. 따라하세요. 영화 보러 가요. 예, 영화 보러 가요. 예,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오 설명하는 거예요. 예,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자, 덜라냐꼬 엠. 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 집이 뭐 있었습니까? 우리 합조를 배웠는데 집이 뭐 아담하고 예쁘네요. 집이 아담하고 예쁘네요. 하니까 지수 씨가 아 그래요? 고마워요. 뭐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짓다 뭐예요? 예, 긴축 사이징 아이. 예, 우리 아버지가 사이징 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 씨가 그래요? 아버지가 건축가세요? 예, 건축가 뭐예요? 예, 뭐 있긴 쭉, 예. 건축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수 씨가 계속 이어서, 네, 뭐, 아버지 직업이 건축가예요. 아버지 직업이 건축가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람발답.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예, 숙제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건 활동입니다. 활동. 자, 활동. 한국에서 온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보세요. 자, 이거는, 예. 자, 상상해서 한국에서 온 편지. 자, 한국에서 온 편지가 뭐였어요? 예, 이거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온 편지예요. 한국에 누가? 지연이가 누구에게? 예, 마이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깍겜라 누구? 예, 비주. 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 마이입니다. 그래서 마이 씨가 자 누구에게 쪼아 지연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마이 씨가 지연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뭐 지연이에게 예 지연 씨에게 이렇게 해서 예 지연 씨에게서 드드드드 이렇게 그다음부터 여기다가 예 편지를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뭔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주소 쓰는 거예요. 주소. 됐지? 예, 따라해 보세요. 자, 주소. 주소. 예, 주소를 쓰는 거예요. 주소를 아이 누구요? 예, 보내는 사람 주소를 쓰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보내는 사람은 예, 비트. 편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비트.
예, 보내는 사람 주소. 자,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우표 붙이는 거예요. 우표 스탬. 자, 따라하세요. 우표. 우표. 예, 우표 붙이는 곳이에요. 그 여기에다가는 이쪽에 보낸 사람 주소 쓰고 여기다가 뭐 마이가. 자, 어디에서 뭐 베트남에서 마이가 이렇게 갖고 내용을 누중아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예, 이거 숙제예요. 예, 숙제 많아요. 숙제를 해가지고 오세요. 자, 집에서 해보세요. 자, 오늘은 편지로 이야기하기 공부했어요. 그죠? 예, 편지로 이야기하기 공부했는데, 자, 지연 씨가 베트남에 있는 마이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 마이 씨가 돼서 지연 씨에게 답장을 써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